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달 만에 돌아온 곽권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25번째 시간입니다. 더운 여름인 7월과 8월은 이 순서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9월달 이제 들어서서 다시 시작합니다. 곽권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오늘과 다음 주, 아마 다음 주까지 얘기할 텐데 두 주 동안에 얘기할 책은 이런 책입니다. Whispering the World, Hearing Women's Stories in the Old Testament. 그러니까 속삭이는 말씀, 구약성서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구약성서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책입니다. 제클린 E. 랩슬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름에서도 보시듯이 이제 여성 신학자입니다. 여성 구약학자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도 이 책의 표지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존 낙스라고 하는 상당히 대중적이라고 하니까 뭐 쉬운 책을 내는 데는 아니고요. 널리 알려진 그런 신학 서적을 내는 출판사입니다. 성서학 책도 많이 냈고 아주 좋은 책을 많이 냈죠. 그리고 이 출판사가 워낙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포트리스 출판사하고 또 이 웨스트민스터 존 낙스가 그래도 가장 대중적으로 학문적인 신학 서적을 많이 내는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죠. 2005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색인까지 합쳐서 154페이지 짜리에 그렇게 크지 않은 적당한 사이즈의 책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책은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여성 구약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구약성서의 이야기를 읽어본 그런 책인데 제목에서 보듯이 이 구약성서에서 들려오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이 저자에 의하면은 Whispering World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소리 내가지고 막 요란하게 막 떠드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듣지 않으려고 해도 막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 목청이 커서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야 들리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삭이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귓가에 대고 살짝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Whispering World라는 겁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거죠. Whispering World. 속삭이는 목소리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언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갖고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보자 대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을 차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참된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뭐, 바알의 예언자들이 뭐, 밤새도록 그 바알을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자, 응답해달라고 부르자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다.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되는 그런 스토리고, 또, 성가곡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좌절을 합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자기도 이제 죽고 싶다 뭐 이런 그 의사 표현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어떤 임재하심을 보여주는데
몇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시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 바람은 이전에도 야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여겨졌어요. 그런 바람이나 뭐 천둥이나 뭐 지진이나 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자연현상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여겨졌지 않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고, 세 번째로는 불이 났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정말 미세한 음성이 들렸다. 근데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셨다. 엘리야야 엘리야나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미세한 음성, 그러니까 속삭이는 음성. 거기서부터 이 whispering word라는, whispering voice라고 하는 그 속삭이는 목소리, 속삭이는 말씀이라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사용하는, 널리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나왔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남성 예언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삭이는 음성과 관련된 또 여자가 주인공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자기 남편하고 같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일하고 있는 실로 성전에 갔죠. 실로 성전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합니다. 아들 하나만 점지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들이 없어서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 다른 부인에게 조금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죠. 왜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자기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남성 위주 가부장의 사회에서 자식을 못 낳는 아내는 참 형편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 점지해 달라고, 아들 하나 점지해 달라고 그러고, 또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서원도 하죠. 그 얘기가 이제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께서 주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시린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나시린의 율례를, 규례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한나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이거면 한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라고 하는 남성 제사장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를 오해한 겁니다. 술 취해서 저렇게 주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한 거죠. 그러면 술을,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엘리가 한나의 간절한 마음과 그 한나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고 평안히 가시라고 주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안심하고 안심시켜서 돌려보내죠. 여기서 이 그 한나의 기도가 whispering word, whispering prayer, 그러니까 속삭이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혼자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지만 이 한나라는, 그러니까 불임의 여성이 놓여있는 자리라는 건 뭐냐 하면
기도조차도 이렇게 큰 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whispering, 속삭이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근데 남성들은 엘리는, 제사장 엘리는 그런 한나를 오해하고 술주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내쳐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간절한 마음과 그 간절한 염원을 차마 크게 소리내지도 못하는 처지, 그런 처지를 상징한다고 이 저자가 보고 이 한나의 이야기를 책 서두에 끌어온 것이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성서의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감히 큰 목소리로 기도도 못하는 여성,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의 여성. 그래서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위스퍼를 할 수밖에 없는, 속삭일 수밖에 없는,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의 처지, 또 그렇게 위스퍼하는, 속삭이는 목소리, 큰 소리로 내지 못하고 속삭이는 목소리에 담겨있는 여성들의 간절한 염원과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이 저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그런 여성들의 속삭이는 음성에 당신도 속삭이는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제클린 랩슬리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그가 구약성서에 나오는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놓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방법론, 자신의 입장,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와 첫 번째 챕터에 등장하는 라헬과 레아, 야곱의 아내인,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여성의 목소리를 페미니즘, 여성주의적인 관점 플러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읽겠다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가 자신이 이제 앞으로 얘기할 네 가지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읽겠다는 거예요. 여성주의 관점은 제가 특히 더 설명할 것 없어요. 여성주의에 관한 책을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한 적도 있고 뭐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이 여성주의 관점에 더해서 신학적 관점으로, 신앙적 관점으로 읽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저자가 보기에 많은 여성주의 성서학자들이 스스로 여성이면서 또 여성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내세우는 많은 페미니즘 여성 신학자들이 저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덜 신학적이다 이겁니다. 신학적인 어떤 그 내용, 신학적인 관점에서 읽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신학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일부러 도외시하거나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비신학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 비판이 이 저자의 입장에 깔려 있습니다. 가부장을 비판하는 것 좋아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성서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관점과 가부장적인 세계관, 남성 위주의 여성 혐오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비신학적으로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가부장의 이 가부장적인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도 되느냐 하는 거죠. 비유하자면은 목욕물만 버리지 않고 아이까지 버려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저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관점으로 읽되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관점, 또 다른 말로는 고백적이라고도 얘기해요. Confessional이라는 말도 해요. Theological and Confessional Viewpoint, Perspective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이고 또 고백적인
그런 관점을 같이 유지해야 된다.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말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여성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저도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저에게는 알게 모르게 뭐가 있냐면은, 이 한국 사회에서 오래 살았고 또 남성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주류고 여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그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그 사회적인 위치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인식한다고 하면서도 자주 잊어버리죠. 그리고 워낙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성 혐오적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는 말과 주장이 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인 색채가 다분히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성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향이? 그렇게 신학적이라고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제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로지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가부장을 비판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부장 플러스 다른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까지 다 내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 점이 있다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신학적 관점으로 읽겠다라고 자기의 방법론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여성이 등장하는 구약성서에 여성이 등장하는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네 가지 이야기를 읽을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만 할 텐데 이는 저자의 관점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저자의 관점은 뭐냐면 첫째로 여성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하는 말, 그 다음에 여성들의 목소리,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하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 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그 의미, 전제되어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화자는 그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전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관심있게 보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설화자가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가치관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설화자들도. 그러니까 사실 남성 위주고 가부장적이라는 겁니다. 설화자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설화자가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시각을 드러내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주류의 시각인 어떤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종종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화자의 관점에도 우리가 설화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고, 또 세 번째로 텍스트에 깔려있는 세계관이 어떤 거냐 하는 것도 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런 세 가지의 어떤 방법론, 시각,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읽어나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제가 앞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성서의 이야기를 신앙적 혹은 신학적 혹은 고백적 관점에서 읽는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자가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성령이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의 전 과정에서 행하는 역할에 주목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전으로 전해졌잖아요. 근데 작은 단위로 그 다음에 문서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 작은 단위의 이야기들 모여서 좀 더 큰 덩어리의 이야기 군이 되죠. 컬렉션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들이 계속 그 시간을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되죠. 그걸 배열하고 배치하고 그거는 이제 편집자의 몫이잖아요. 이런 전 과정, 이게 텍스트의 생산의 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예언자의 이야기라고, 예언자가 하늘에서 불러주는 얘기를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처음에 예언자가 받아가지고 자기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글로 적은 게 아니라 말로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한테
전수해 준 거고 어느 시점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그게 문서화된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플러스 거기에 플러스 또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신학적인 관점, 신학적으로 읽는다, 신앙적으로 읽는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나 지당해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이 저자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읽는다는 얘기는 벌어진 사건을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무신론자들은 신학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그 일어난 일이 그거 자체로 일어났다 그냥. 자생적으로 일어났다라든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게재되어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건을 해석한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주알 고주알 다 참견하셨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프라비던스라는 것은 그렇게 즉각적이고 즉자적으로만 작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읽는다는 뜻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인간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걸 전제하고 읽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페미니스트 구역성서학자도 여러 갈래가 있다.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라고 해서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다.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크게 나눠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은 여성의 억압의 문제는 구약성서에 표현되어 있는 구약성서가 전하고 있는 여성의 억압 그러니까 남성 위주, 가부장, 여성 혐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억압의 문제는 텍스트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텍스트를 해석한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텍스트는 죄가 없다. 그걸 그렇게 남성 위주 가부장적으로 반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보는 그렇게 보는 여성주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성서가 그렇게 여성의 억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가부장 뭐 여성 혐오 남성 위주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걸 안고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만 그것이 구약성서 이야기를 규정하는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있지만 여성 혐오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자의 입장이에요. 이 책을 쓴 저자의 입장이 이거고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입장이냐면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런 가부장 뭐 여성 혐오 남성 위주 때문에 전혀 성경은 이건 뭐 그야말로 쓸데없는 책이다. 성서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서를 여성 신학적으로 읽는다고 하지만 단지 그건 신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대 문서가 이런 정도로 가부장적이었다. 이런 정도로 여성 혐오적이었다. 남성 위주적이었다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그걸 읽고 해석할 뿐이지 그 안에 어떤 우리에게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없다. 그런 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이 세 가지 입장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이 저자는 두 번째 입장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결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입장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여성 혐오적이고 남성 위주적인 내용들을 걷어내면 걷어내더라도
그 안엔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야 할 목소리가 있어. 물론 여성 혐오, 남성 위주, 가부장도 신학적인 목소리예요. 그것조차도 신학적인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낸 목소리예요. 그것조차도 신학적인 목소리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절대로 적용할 수 없는 목소리죠. 그러니까 걷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는 게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들을 만한 목소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자의 입장은 그런 것들을 걷어내도 들을 만한 목소리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운터 트래디셔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전통적인, 저항하는, 전통에 저항하는, 카운터니까, 카운터 트래디션이니까 전통에 저항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배적인 가치관에 딴죽을 거는 그런 음성이, 그런 목소리가 있다. 다만 그 목소리는 나지막히 속삭이는 목소리다 이거예요. Whispering word다 라는 얘기입니다. 큰 목소리로 그냥 꽹과리 치면서 내는 목소리는 트래디셔널한 목소리예요. 가부장, 여성 혐오, 남성 위주의 목소리인데, 그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는 그런 목소리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속삭이는 목소리 있다. 그건 카운터 트래디셔널한, 반전통적인, 전통에 저항하는, 기존 가치관에 저항하는 그런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가부장적 성격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학적 고백적인 성찰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성소의 권위와 여성의 권위를 동시에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목소리는 여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성의 권위와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결도 있다는 겁니다. 그 결의 음성들을, 목소리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 귀 기울여 들으면 여성의 권위 또한 우리가 당연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또 성서의 권위 가운데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두고 성서를 읽어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칫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자꾸 까먹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서의 저자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도 수준의 성평등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서의 저자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회경제적인, 정치경제적인 상황에서 살았고, 문화 종교적으로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라는 거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건 필요하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저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건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평등, 어떤 성감수성이라는 얘기를 한 지가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보단 조금 더 일찍 그런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그렇긴 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똑같아요. 그런 감수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년 전에 저술을 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의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사실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지만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성서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 바깥에서 읽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한 그 이야기 속으로 자신을 들이밀어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가급적이면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거기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외부자로서 몇 걸음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 가급적이면 그 이야기 안으로 자신을 집어넣어서 거기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읽도록 해보자 라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저자가 첫 번째 챕터에서 하려고 하는 라헬과 레아,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라반과 그의 남편, 그들의 남편 야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창세기 31장이 되겠습니다. 그 전 스토리를 조금 얘기하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와 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가 장자의 권한, 그러니까 에서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장자의 권한과 또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맏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까지 다 뺏어갔죠. 그러고 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갑니다. 어머니와 공모하고 그 일을 했고, 어머니의 저 인도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여 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 라반이 그를 사실 속인 거예요. 라헬이라는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그 딸 중에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큰딸 레아를 그 방에 들여넣지 않나, 뭐 또 속여가지고 또 7년 더 해라 해가지고 긴 세월 동안, 한 20년의 세월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성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자식들과 이제 암투가 경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그 즈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야곱은 자기 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들? 날 따라가겠소? 아니면은 당신 아버지 집에 남겠어? 워낙에 먼 길이니까,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제 라헬이 대답한 건데,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가운데 두 여자가 있죠. 아마 왼쪽이 레아고 오른쪽이 라헬이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라반입니다. 두 여자의 아버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자가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지금 레아와 라헬, 자기 두 아내, 그리고 라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옆에 양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3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 야곱이 의사를 물었더니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자기들을 딴 나라 사람으로, 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남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딴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이랬어요. Oh my goodness. 자기들을 팔았대요. 누구한테? 야곱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뭐 딴 사람이 있어요? 야곱한테 시집 보냈으니까. 그걸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은 마카르예요. sell, sell, 팔았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몫으로 돌아올 것도 주지 않고 다 가졌다는 거면, 말하자면 약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들 몫을 약탈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지금 이 어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야곱의 양떼가 늘어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게 다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다나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자,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랬어요. 드라빔이 뭐냐?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수호신, 어떤 집안의 집에 수호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19절까지 읽었어요. 저자는 묻습니다. 왜 라헬이 이렇게 말했을까? 왜 라헬이 더 이상 우리에게 줄 분깃이 없다.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치웠다. 아니, 아버지는 자기들을 남의 나라 사람처럼 대한다. 그 다음에 유산이나 분깃이 없다. 자기들을 팔아먹었다. 더 이상 자기들 몫으로 돌아올 게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굉장히 의외의 발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서에 보면은 여성에게 돌아갈 목, 유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래는 여자는 시집을 가면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출가 외인.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그 시집간 딸에게 내줄 유산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에도 제도고 그게 법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외가 되는 케이스가 둘 있었어요. 민수기에 나오고 다음에 욥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 욥기인가? 아,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 욥기래. 아, 욥기에도 나오는 그건 잠깐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사사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게 딸에게도 유산을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시집간 딸은 친정 집에 유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상한 거죠. 이 시집 갔잖아요, 지금. 비록 야곱이 자기 친정집에 살고 있지만, 왜냐면 자기 집이 너무 머니까 친정집에 살고 있지만 야곱의 재산은 확실히 야곱의 재산이고 라반의 재산은 라반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시집간 레아와 라헬이 자기 몫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굉장히 의외적인 발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저자는 라헬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어떤 다른 목소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입에서 입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고막을 진동시킨 말은 이거였지만 잘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whispering voice가, 그러니까 속삭이는 말이 다른 목소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지금 이 저자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 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multi-voiced nature of women's speech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는 정말 multi-voice 다중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의 성격은 다중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헬과 레아가 이런 불평을 했던 배경은 뭐냐면은 결혼을 딸을 팔아치우는 행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치우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치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구약성서 시대 때, 지금 이 야곱의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라헬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언니와 자기를 야곱에게 시집 보낸 걸 팔아먹은 일로 표현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어쨌든 시각입니다. 이 본문에
이 이야기에 드러나 있는 결혼에 대한 하나의 관점, 시각이죠.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불평을 했냐면은 나중에 나오지만 라반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인 거를 라헬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지금 라반이 막 쫓아와가지고 야곱의 일행을 쫓아와가지고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째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왜알?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 정말 그랬을까? 라반이 야곱에게 한 짓을 보면은 절대로 이랬을 리가 없죠. 계속 자기 조카를 속여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노동력을 계속 착취해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유 자네가 간다고 했으면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자 환송식을 거하게 해줬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게다가 또 28절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불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이랬어요. 이 말을 듣고 레아는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참 놀고 계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랬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평소의 인격과 성정을 보아 절대로 그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딸이 라반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를 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사실 남성에게는 좋을 게 없는 얘기잖아요.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게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굉장히 이건 뭐 정말 천하의 부도덕한 나쁜 여자들이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어요. 이 두 사람은 그냥 뭐 특히 좋을 것도 없고 특히 윤리적이고 뭐 배울 만한 점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표현도 없지만 둘은 아주 나쁜 여자다라는 그런 기미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들의 입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라반이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라헬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랬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냥 라헬이 한 행동을 보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손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또 뭡니까?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이 없어서 그걸 갖지 못해서 득달같이 쫓아온 게 아니라 라반이 쫓아온 목적은 뭡니까? 드라빔에 있는 겁니다. 라헬이 슬쩍 훔쳐온 그 집안의 수호신의 신상인 드라빔 때문이에요. 드라빔이 없어진 걸 발견하고 득달같이 쫓아온 겁니다. 그럼 라헬은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거 다 놔두고 드라빔만 홀랑 집어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드라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가능성 정도를 이 저자도 얘기하고 다른 학자들도 얘기하는데 첫째로 가능성은 뭐냐면 어떤 드라빔에 어떤 신기한 기적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미스터리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줬을 수도 있다.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혼랑 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들고 왔을 거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게 수호신의 신상이니까 그걸 들고 가면 안 되죠. 그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호신의 신상이니까 그 신상이 없어지면 그 수호신의 가호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고 갔을 거다. 또 그래서 득달같이 쫓아왔을 거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 이게 제일 그럴듯한 가능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그 집안 재산의 상속권을 갖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속권과 관련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럴듯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게 가장 그럴듯한 추측이라고 얘기하는데 허점은 또 있어요. 그러면 두라빔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라반이 덤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좀 문제가 있는 주장이죠. 또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재산을 더 줄게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없지 않은 그런 주장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배경 설명을 한 거고 라헬의 한 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돼요. 저지먼트를 내려야 됩니다. 라헬이 한 행동이 과연 정당하냐 아니면 부당한 행동이냐, 정당한 행동이냐 아니면 부당한 행동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를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부터 3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지금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그림 이게 아마 드라빔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출토된 그런 신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상들은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상들을 여러 개를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몰라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을 놓고 나와야 될까봐, 아내들은 못 데려가 이럴까봐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장인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 저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안 갖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그 가족들이 데리고 나온 가족들이 그 드라빔들을 가져가 나왔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있었다. 짜잔! 라헬이 지금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설화자가 그 전에 얘기했으니까. 들고 나왔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라헬만 아는 거예요. 야곱도 모르고 라반도 물론 모르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제 라헬의 장막까지 왔습니다. 이걸 감춰야 될 텐데 어떻게 감추느냐. 어떻게 감췄냐면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 그 위에 올라타 앉았다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게 내려와봐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감추는 방법이 되나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읽어봅시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내려서 그랬다는 거는 이제 낙타 등에서 내렸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낙타 등에서 내렸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 있죠. 지금 이 수염난 노인은 라반이고 지금 찾는 거예요. 수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찾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라헬이죠. 그 밑에 낙타 위에 올라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옆에 아이도 있네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 밑에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 라헬이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려서, 표준 세번역에는 내려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원문을 얘기하면, 원문대로 하면은 영어를 번역하면 rise up before you, 당신 앞에서, 그대 아버지 앞에서 일어서서가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봐요. 그러니까 내려서라는 말은 오해가 있는 겁니다. 오해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내려 낙타 등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일어선다는 얘기예요. 일어서서라는 얘기예요. 조금 어색하죠. 아니 안장 밑에 아무것도 없는지 보여주려면 낙타 등에서 내려오고 안장을 들춰보는 게 순리잖아요. 근데 지금 라헬은 일어서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일어서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수호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자는 이 일어서서라는 말, rise up before you, 정확하게 얘기하면 rise up before you예요. 아버지 앞에서 일어서서.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좀 어색해요. 근데 왜 굳이 이 설화자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어색한 표현을 썼을까를 이 재클린 랩슬리가 따져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쓴 이야기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고라가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장면이에요. 이거 설명하기 깁니다. 그래서 얘기 다 못하겠고 그때 나온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고라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죠. 제사 지파의 증손이라는 거예요. 조금 뛰고 넘어갑니다. 2절,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rose up against. 굉장히 비슷한 표현입니다.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사들이 합사하였는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저자가 지금 그 착안한 대목은 뭐냐면은 민수기 16장의 얘기는 분명히 고라가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어서 일어선 거예요. 근데 그와 매우 유사한 표현이 창세기 31장에 라헬이 드라빔을 찾으러 온 라반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민수기 16장의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뉘앙스는 느낌은 뭐냐 하면은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대놓고 얼굴을 직면해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라가 그렇게 했듯이 고라가 rose up against 모세잖아요. 모세에게 저항해서 거역해서 일어섰다 그랬는데 그 똑같은 표현이 라헬이 라반에 대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목소리는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월경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어서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다고는 얘기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표현은 뭐냐면 아버지에 저항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저항하겠다는 의미, 저항하고 있다는, 라헬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자가 얘기하는 건 라헬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드라이빔을 훔쳐왔어요. 훔쳐왔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저항한다는 몸짓을 보여주면서 저자의 주장이 옳다면, 이 제클린 랩슬리의 주장이 옳다면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저항하는 몸짓을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라헬이 지금 아버지와 저항해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저자의 생각에는 라헬이 정상적인, 그야말로 그 사회 제도가 용인하는 방법으로는 정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라헬이 생각하는 부정의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외국인 취급하는 것, 아버지가 자기를 팔아먹은 것, 아버지가 자신에게, 자신들에게 전혀 유산을 땡전 한 푼 물려주지 않은 것, 이게 부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항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시의 사회에 통용되던 가치관이고 제도고 윤리고 전통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용인하는 방법으로는 거기에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항해서 일어서서 그 당시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속임수,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생리, 월경이라는 것, 월경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에요. 저는 월경 중이므로, 그 저항하는 수단이 뭐냐면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생리현상, 월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라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 여성 혐오의 사회, 가부장의 사회에 저항하는 수단이 뭐냐면은 월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회는, 그 지배적인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는 월경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성의 월경을, 달거리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달거리 하는 여자를 접촉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접촉한 사람과 물건 전부 다 부정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치러야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월경 중임으로, 그 월경이라는 당시 사회의 전통에 의하면은 더럽고 부정한 현상을 지금 그 기존 사회, 기존 지배적인 사회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설화자가 그 월경이라는 현상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놀랍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는 월경 중이므로 라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영어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건데, For I have the way of women. 내가 지금 여성의 길을 하고, 여성의 방법을, 여성의 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만 하고 있는 something,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way of women이에요. 키 드레크 나 심리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키는 for예요. 왜냐하면은 드레크, way, road 이거예요. path, 길이라는 말이에요. 나심은 여성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성들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역을 하면 그게 내가 월경 중이라는 뜻이죠. 남성은 안 하니까 성인이 된 여성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완곡어법이죠. 월경이라는 현상을 표현하는 구약성서의 방법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저 찾아보진 않았어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네 가지 다른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굳이 이 설화자가, 내레이터가 이 대목에서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Way of women이라는, 드렉 나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드렉 나심이라는, 그러니까 여성의 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성의 길. 왜 굳이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 표현을 읽는 사람들은 문맥을 봐가지고 아 지금 라헬이 자기가 월경했다고 핑계를 대는구나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이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저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굉장히 기발하면서도 조금 더 뭔가 에비던스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Way of Women이 성서의 다른 데서는 어디서 사용됐나 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 Tevek Nashim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사용됐나 봤더니 잠언 31장 18절에서 20절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거 잠언을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읽어드리죠. 잠언 30장 18절. 기이한 일이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이 있는데 있으니 곧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취와 뱀이 바다 위로 지나간 자취와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였던 자취이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였던 자취라는 것은 섹스했던 자취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완곡어법입니다. 유피미즘이에요. 이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흔적이 사라진다. 흔적이라는 게 남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가늠한 여자의 자취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자, 가늠한 여자의 자취라는 말이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The way of a woman who is an adulteress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의 길이란 뜻이에요. 가늠한 여자의 way of a woman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복수로 썼고 나심이라는 걸 썼고 지금은 단수로 썼을 뿐이에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가늠한 여자라는 것, adulteres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도 그 자취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네 가지 얘기했듯이 뭡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취, 뱀이 바다 위로 지나간 자취,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취,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이런 것이 흔적이 남지 않듯이 가늠한 여자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 가늠한 여자의 길도 그 way of a woman who is adulteress. 자취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늠한 여자가 오리발 내민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가늠한 여자가 오리발을 내밀어도 증거는 없다. 뻔뻔하게 그 사람들은 오리발을 내민다 이런 뜻이에요.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way of a woman이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지금 잠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해하거나 후회하지도 않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사과하거나 회개하지도 않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잠언 30장 20절에 드러나 있는 way of a woman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됐던 표현을 지금 창세기 30장에서는 당당하게 그 사회가 인정하진 않지만 그 사회의 법규에는 어긋나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이라는 속임수라는 그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만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에다가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에다가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내레이터가 창세기 30장을 쓴 사람이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잠언 30장에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을 알면서도 가늠한 여자의 길이라는 표현을 알면서 그거를 그 의미를 전복해서 뒤집어서 지금 사회가 인정하지 않지만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인정하는 로즈업 해가지고 당당히 일어서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 당당히 일어서서 웨이 오브 워먼 여성의 길을 주장하고 있는 나 월경 중이다 나는 내 지금 여성의 길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너레이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지금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정도로 그 목소리는 속삭이는 위스퍼링한 목소리 정도다 이거죠. 대놓고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확성기 대고 틀어대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귓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일 수밖에 없는 그 이상은 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그 사회가 인정해주는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남성 위주의 가부장의 여성 혐오의 사회에서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Way of man이 아닌 겁니다. 남성 위주의 way of man, 남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way of women이고 그 다음에 way of the other, 타자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은 그렇게 타자의 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목소리는 크게 낼 수는 없는 그런 목소리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라엘에게 way of women이 뭐냐, 여성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첫째로 월경 중이라고 아버지를 속인 것. 그건 way of women이라는 거예요. 속임수. 그것도 여성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월경에 관한 정결법을, 그러니까 여성을 굉장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부정하게 되는 인물이 된 인간들이잖아요. 여성들은 생리를 하니까 그런 여성들의 처지를 아버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자로서 남자들에게만 적용된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Way of Women이 여성의 길이라는 것이 남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적 절차를 여성들은 거치지 못해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쓴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The Way of Women is upon me.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자가 쓴 겁니다. 이 랩슬리가 쓴 거예요. The way of women is upon me. 여자의 길이 바로 나에게 있다. I have the condition of women in this society. I cannot dispute with you publicly and legally. 나는 당신하고 지금 대놓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그 다음에 법적으로 다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제도와 법규가 그런 것 그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겪고 있는 부정의, 불의, injustice를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저자가 표현한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I cannot get justice through your legal means. 그대들의, 남자들의 법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의를 취득할 수 없어. 획득할 수 없어. But I have the way of women. 하지만 나는 나의 길이 있어. 여자의 길이 있어. 그게 뭐냐면 That is, I have an official, unsanctioned means of getting justice. 나는 비공식적이고 공인되지 않은 그런 정의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나에겐 있다. 그게 바로 way of women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는 전통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법규와 제도가 이런 목소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숨죽이고 있어요. 그 커다란 목소리는, 그 큰 목소리는 야곱의 입에서 나옵니다. 31장 32절 보면
한번 읽었지만 그러나 장인 댁 수호 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물론 모르고 한 소리예요. 야곱이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라헬이 그걸 훔쳐왔는지 모르고 한 소리지만 지금 야곱은 뭐냐면 어떤 가치관 위에 서 있고 어떤 제도의 편에 서 있느냐 하면 어떤 규범의 편에 서 있냐 하면 지배적인 남성 위주의 가치관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죽여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죽여도 좋다고. 장인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지십시오. 라헬이 숨붙였으리라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어떤 토대는 물질적 정신적 토대는 뭐냐면 기반은 뭐냐면 그런 지배적인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훔치는 건 용납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도 용납 못하고 그런 일을 라헬이 저질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라헬, 레아, 야곱, 라반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자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여성이 저자인 성서에 책이 있을까요? 여성이 썼다고 여겨지는 책이 있을까요? 가장 여성이 썼음직하다고 여겨지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감성과 이런 거는 남성보다는 여성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하고 아주 감각적이고 여성적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여성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성 신학자뿐 아니라 여성 성서학자뿐 아니라 남성 성서학자들 가운데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부분적으로 이 대목은 여성의 그 손길이 다 있다고 여겨지는 대목들이 책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권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의 생각에 따르면 성서의 어떤 부분이 아니면 온전히 한 책이 여자가 썼다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 텍스트가 등장 여성 등장 인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성 등장 인물을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고 그 여성 캐릭터가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위치 자리 그의 포지션, 플레이스, 여성이 어떤 위치를 지금 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 이해관계 속에서 특히 남성들과의 이해관계 아니면 공동체 전체와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이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라헬의 목소리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라헬의 목소리는 덜 남성주의적이고 덜 여성혐오적인 전형적인 여성의 목소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걸 재정의하려는 그런 목소리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남성과 여성의 관점 및 사회적 위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목소리는 우렁찬 목소리가 아닙니다.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whispering voice입니다.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 얘기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 자기 책 전체 네 가지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그 네 가지 이야기 전체에서 과제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라헬의 목소리와 같이 그런 여성의 목소리를 어떻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또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주제는 어떤 무엇일까 라는 것이고 남성의 큰 목소리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여성들의 위스퍼링한 보이스를 위스퍼링한 월드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신학적인 과제고 그리고 이 지금 라헬의 위스퍼링한 보이스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규명하는 것도 역시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페미니즘의 관점을 가짐과 동시에 신학적이고 고백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면 그 목소리가 뭔지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네, 오늘 1시간 안에 끝나려고 했는데 되지 못했네요. 다음 주도 이제
다 이 책을 끝마칠지 기약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야기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재클린 랩슬리의 Whispering the World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